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잡투데이의 송상은입니다. 혹시 여러분 SNS 많이 사용하시나요? 어제 하루 SNS 사용량이 폭발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서울시장 투표에 쏟아지는 관심, 그 투표들이 멘션들이 그 하는데요. 네, 지금부터 잡투데이 목요일 순서 저희가 준비한 주요 내용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잡투데이의 송상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SNS 사용하시나요? 어제 하루 SNS 사용량이 폭발할 정도로 최다 건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서울시장 투표에 쏟아지는 관심, 그 투표 동료 메시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변화를 꿈꾸고 계시다면 변화에 앞장서야 됩니다. 그 변화를 앞장설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많은 참여해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지금부터는 잡투데이 목요일 순서 함께 하실 텐데요. 저희가 준비해온 주요 내용 부터 보시겠습니다. 주 채용 정보와 공모전 정보 잡캘린더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전문가에게 듣는 채용 정보, 오늘은 자동차 부품 기업이죠. SL에 대한 채용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프리미엄 채용 정보관에서는 잡코리아에서 소개하는 마케팅 분야의 채용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기업들에서 면접 보러 온 분들을 위해 준비하는 면접비에 대한 내용으로 설문조사 결과 소개해드립니다. 네, 경제 흐름을 읽고 텟셋에 대비해보는 시간입니다. 취업 플러스 텟셋의 모든 것. 오늘은 경제학의 흐름에 대해 읽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내용 먼저 보셨고요. 그럼 첫 순서부터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여러 주요 일정들 잡아보는 잡 캘린더입니다. 우선 공채 캘린더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목요일에 시작되는 일정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린나이 코리아 부산 도시 공사 기억해 두시고요. 자, 지난 금요일에 시작된 일정이죠. 한국 에너지 기술 연구원, 파수닷컴, 에어 프로덕트 코리아, 한국 전력 기술, LG 디스플레이, 도로교통공단, 홈플러스까지 준비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내용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토요일에는 도레이 첨단 소재에서 생산 분야 사원 모집에 나섰고요. 자, 이번 주 일정들 보겠습니다. 월요일에는 DKT 신도리코, 청호식품, 도레이 첨단 소재, 키움증권, LG 에릭슨, 교보증권, 현대 HDS, 한국남동발전까지 새로운 공채 내용 내놨습니다. 자, 화요일은요, 대한제강, 파고다 아카데미, 현대종합생사, 하이마트까지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은 마감 일정으로 보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 NHN 마감되니까요. 준비하셨던 분들 접수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KB금융그룹에서는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자, 내일은요, 도레이 첨단 소재, 청호식품, DN컴퍼니, 대한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에서 마감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공모전 정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월요일에 시작된 공모전입니다. 제5회 I Love 캐릭터 공모전, 2011 크라운에테 인형 공모전 기억해 두시고요. 자, 화요일에는 삼성생명 하반기 SFP 인턴십 안내와 비롯해서 제5회 한성사랑 영상 공모전까지 새로운 내용을 내놓았습니다. 자, 수요일에는 사이버코엑스 캐릭터 디자인 공모전, 그리고 금요일